어머니가 성악을 전공 네. 아, 그래서 하셨죠? 네. 아. 야, 그럼 세 분이 모이면 정말 대화 안 되겠다. 다 성악 전공 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가대에서 만나셨어요. 아. 굉장히 불안하신데 성가대에서 아빠가 선천적으로 불안하시다 그러는데. 아빠가 근데 지휘하셨나요? 목소리 목소리가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 되게 좋으세요, 목소리가. 근데 사실 아빠가 노래하시는 거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왜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모여서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부르면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운전이 아예 없으신데 그게 전날 기분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손준현 씨가 막 쫙 올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본인은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남이 해주니까 대리만족. 네.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노래방을 많이 안 다니셨던 것 같아, 손서방이. 왜냐하면 노래방을 많이 다니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른 게 장미인 거. 장미 이런 거를 혼자 필 받아서 춤추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장인 장모 앞에서 이 노래하면 점수 딴다. 베스트 5죠. 5위. 5위. 혜윤이의 감수가. 이 노래 알죠? 자, 4위 볼까요? 에모. 에모. 와. 그대 가슴에 월불을 붙고 그대 앞에만 서면 뭐야? 한 소절인데 이렇게 다르네? 그대 지나갈 거야. 왜 이렇게 그대 서면? 자, 3위요. 3위 갈게요. 장나나 소아성서. 조용만 해요. 이만 잘 보면 머리를 찾아 손기슭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불러드립니다. 바람처럼 자, 넘어갈게요. 자, 2위. 자, 2위 갑니다. 어! 립스틱 집게. 설마 예찬곡인데.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 없는 사랑. 이리 갈게요, 그냥. 네, 이리 갈게요. 자, 대망의 1위. 나나나 소아. 남진인 것 같아요. 푸른 철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철 위에 이거죠? 그림 같은 집을 짓어.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어떤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9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성화에 한 번도 궁금해. 안 가신 우리 남서방 남재현 씨, 저희 100년 손님에서 강제 소환했습니다. 나라수! 나라수, 나라수, 나라수. 네. 어, 자기야. 왜? 저기 자기. 우리 집에 간 지도 벌써 작년도 못 가고 2년도 넘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래? 자기 한번 가서 뭐 얼마나 아픈지 좀 보고 또 오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네? 울진을? 다녀와. 아, 울진을 어떻게 내가 혼자가. 다녀와야지 뭐 어떡해. 아니 그 가도 어머니 말 반밖에 못 알아듣는데. 아, 이게 뭐야. 추석, 설,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네,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걸 착각을 했어요. 친정은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황당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혼자 가라 그러는 게 좀 예상도 못했고 또 좀 쉬고 몇 가지 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조금 짜증나고 있습니다. 처가는 이제 울진군에서 그 후포면이라고 저 포항 쪽 맨 끝머리에 있거든요. 많이 걸리면 뭐 7, 8시간도 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냥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그 반밖에 또 못 알아듣거든요.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